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과정에 그 석연 차남 관련돼서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의 그 지위를 일임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네. 공문도 내려보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검 부장회의가 이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 19일 날 소집 예정이었는데 이 회의 전에 대검 형사 1과장이 이 사건 관련돼서 혐의가 없다는 어떤 관련자들이 혐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검토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이런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아까 이제 장관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에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이미 여러 차례 개진했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을 한 상태에서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다음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사 전문 자문단 소집이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혼란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보도된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과정이 좀 석연치 않게 소집이 된 이 전문수사 자문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던데요. 거의 이제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로 구성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확인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문단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공정성에 자문단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광안랜드 사건 당시에 전문수사 자문단이 소집됐을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문단 위원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제척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든지 거칠 것이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보고된 바가 있거나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그 상세 부분은 장관님께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관님이 기억에 좀 한계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궁금하시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자문단 위촉 관련돼서 그 규정에 보면 관련 부서가 대검 형사부고 수사팀이 중앙지검입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위원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관례가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추천된 사람 중에서 홀수, 9명이든 13명이든 홀수를 목표로 해서 배제를 합니다. 이게 성향상 너무 적절하지 않다. 공정성이나 중립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분들을 배제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총장이 쉽게 말하면 선출, 쉽게 위촉을 하도록 지금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지검,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을 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금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반쪽짜리 추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총장님 지시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서른 몇 명 중에서 36명을 대검 형사부에서 위촉을 했고 중앙지검은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 채널A 사건에서 관련된 대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중에 채널A 사건에 관여가 됐다고 되는 부장, 과장, 연구가들은 다 빠져라. 그래서 빠진 부서가 대검 형사부, 대검 감찰부가 처음에 쉽게 말하면 그 사건이 갔으니까 감찰부, 다음에 디지털 포렌즈가는 과수부 이런 데는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 그 해당되는 부장, 과장, 연구가들은 다 빠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조부, 다음 공공수사부 예를 들면 해당되지 않은 부장, 과장, 연구관들이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해가지고 10명씩 투표를 해가지고 다득표자로 해서 9명을 현재 선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선정된 위원은 비공개로 돼 있고 내부 위원이 몇 명인지 내부 검사들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는데 그 부분은 법무부에 보고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비공개 지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장들이 피싱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촉. 그 부분은 그 회의를 하는데 부장들 3명이 자기네들은
부장 회의 때 전문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사표명을 하지 않겠다 해서 투표 과정에서 빠집니다. 그걸 패싱 당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대검에서도 나름대로 공정성을 한쪽이 중앙지검에서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위원을 그렇게 선정했다고 그 정의만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장관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수사팀 추천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형사부장도 추천했다지만 투표 과정에서는 또 빠져버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구성, 반쪽짜리 추천에 또 나중에 이제 그 추려내는 과정도 형사 부장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형사부 형사 과장 연구관들도 다 빠졌습니다. 그 선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반쪽짜리 추천이 이루어졌고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하고 석연찮게 된 것. 그 검찰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결정을 하게 되는 경위를 처음에 보도하기를 전날 열린 대검 부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날 사실은 아무런 의결이 없었고 전문수사 자문단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실제로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참석한 부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전문수사 자문단 회부하기로 하는 그런 그런 다수가 논의 전문수사 자문단에 회부하기로 했다라는 차장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까지 법무부에 보고가 돼서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지금 정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부도 대검 내부도 대단히 아까 아노미라고 하셨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 아노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